제가 모셨는데. 어. 저도 하나 좀. 너가 또 있어? 네, 저도 하나 좀. 아, 브라보. 제가 자주 가는데 또 용산에서. 아, 어, 브라보. 네, 차도 먹고. 오. 네, 또 좀 또 고향도 해야 되니까. 또 그런 느낌으로 또 수구레 먹었으니까 또. 어, 맛있. 그거 금방 제가 준비 한번. 오케이. 네. 요 한번 싹 치우고 갈까요? 그래 그래. 네. 아, 치울 때 가장 빠른 건 먹어 치우는 거. 말 되네요. 말 되네요. 나는 개인적으로 중국형이 맛있는 영상을 나왔어요. 자기가 정말 많이 먹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. 제 단골집에서 판까지 빌려왔습니다. 또 철판 요리이다 보니까 형님과 갑질을 위해서 살아있는 양낙지를 들어와 들어와 옮기고는 보시오. 힐링의 능력이다. 들어와야 돼. 차돌에다가 뭐시기를 저기 낙지를 넣은갔구나. 그것도 맛있겠네. 그거 보면 느낌이 확 나네. 아니 이거 종국이 형 콘서트 할 때 종국이 형 맨날 꽃다발 이렇게 봤거든. 약간 갤러리 지금 저장한. 그래서 육수를. 이건 그 육수까지 와서 이렇게 뿌려주죠? 아니지? 아, 이렇게 다 해주시죠. 해서 오는. 네, 이렇게 그래서 어. 아이고. 그 정도 이게 이제 중요한. 아. 지금 넣을 거야? 내가 네, 벌써 들어가? 아니요. 좀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. 이게 다 익으면 그렇지. 산낙지 귀하게 다뤄야 돼. 아. 그래. 이게 산낙지로 볶음을 할 때는 약간 그 어떤 그 경외심으로 야, 내가 이 회로 먹는 걸 볶아 먹는다. 아, 그렇지. 얘한테 열을 가한다. 이거는 정말 굿 타이밍, 완벽한 타이밍에 툭 들어. 내가 쫙 해서 짜글짜글 할 때 쑥 해서 쭉 하면 머리부터 쑥 자르고 다리 한 서너 개 정도는 그냥 통으로 좀 놔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싶을 때 바로 다. 이게 야들야들한 얘기.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럼 찔겨지. 그렇죠, 낙지는. 찔겨져. 약간 그 이것만 구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낙지가 들어가. 맛있게 생겼네. 예. 맛있겠다. 이게 또 약간 수불에 아까 딱 놨을 때 그 소리와 이런 또 소리는 다르네요. 아까 수불에는 이거 한 번에 또 봤던 요거는 슬며시 이렇게 젖어드는 느낌. 그렇지. 가랑비가 내릴 때. 가랑비가. 그런 느낌. 소나기와 가랑비. 가랑비의 느낌, 그치. 천천히. 종국이 형 지금 심정이 볶음 하나 먹고 있어. 가랑비, 소나기. 볶음 하나 해. 내가 큰 운동할 때 그 말을 많이 하는 게 이게 똑같은 거구나. 그렇죠. 되게 디테일을 운동해 디테일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진짜 못 알아듣거든. 똑같은 거 같아요. 아, 오랜만에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끼리. 아, 너무 행복한 거 같아. 증기가 막 뭐 이렇게 해서 뭐. 네, 이게 보시면은 야채가 이제 머리가 물기가 그런 거 약간 꼭 가게 이렇게 젖어가고 있어. 아까보다 물이 많았어. 네. 와우. 세상에. 살짝 부담스러워. 되게 잘 오네요. 좋아. 이걸 진짜 눈앞에서 보게 될 줄이야. 야. 와. 기가 막히다 진짜. 어우. 와. 우와. 이 형은 많은 양을 싸는데도 깔끔해. 근데 난 신기해. 아니, 아까 밥 드실 때도 깔끔하게 딱 해서. 이렇게 모아가지고 차분해요, 차분해. 왜냐면 무치고 먹으면 놀려. 형 보기 좋아, 보기 좋아. 너무 보기 좋다. 야, 요거. 야, 요거 근데 요 트러플 요게 형 향이 좀 킥이네. 그지? 그죠. 좋아. 요런 쌈 먹을 때 소스가 위에 있으면 얘가 먼저 넘어가버려요. 그래, 그래. 안에 넣어놓고 씹다가 오, 여기 있었구나. 그런 걸 해서 찾는 또. 맞아. 운전의 맛을 느끼면서 같이 느껴지구나. 주차랑 똑같은 거야. 주차할 때 그냥 와서 앞으로 이렇게 우겨 눌러 직격 들어가려면 안 되지. 수백만 번 왔대. 똑같은 거야. 그냥 누르면은 부딪히고 깨지고 백 밀러 부서지고 해서 쓱 갔다가 슥 틀어서 주차하는 거야. 그래. 야, 이게 운동 가르칠 때랑 비슷하다. 아, 그래요? 우리도 다른 걸로 되게 비유해서 많이 한 거. 그렇지, 그렇지. 안 흘리고. 우리, 어? 한 입만.
좋긴 하죠. 와. 와. 깔끔하게. 어? 오. 와. 오. 야. 어쩜 저렇게 맛있게 먹을까? 진짜 입술에 주위 아무것도 안 묻어. 잘 먹었다.